연극 무대에서부터 탄탄히 이제 다져오셨는데 TV나 영화 연기와 연극 연기는 다른가요? 아, 저 연기자 지망생이에요. 궁금해서. 네. 그거는 물론 무대 연기와 카메라 앞에 연기는 다소 다를 수 있겠죠. 왜냐하면 무대는 천석극장에서도 우린 육성으로 했어야 됐고 천석자리에서도? 네네. 그러니까 이 리얼리즘 연기, 아주 현실적인 연기하고는 조금 기술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이 연기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것은 나로부터 출발인 거는 다 똑같다라는 얘기죠. 제가 연극 했을 때 그 연출님이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매체는 잡고 싶은 부위만 일방적으로 보여주잖아요. 카메라 뭐 클로즈업이나 뭐가 됐든. 근데 무대에서 처음 연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. 걷는 거부터 다시 배우는 느낌이었다고. 연기할 때. 네. 왜냐면 무대를 보러 온 관객들이 어디를 보고 내 어디를 주목할지 전혀 짐작할 수 없으니까. 그러니까 온 신경을 다 써야 되는 거죠. 더 어렵겠다. 어렵죠.